지금 경기 부양책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에 뭐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표가 잘 나오면은 부양책이 더 추가적으로 없을까봐 그 우려감에 하락한다 뭐 약간 이렇게 누가 등락을 그래요? 뭐 이렇게 뉴스에도 그렇고 뭐 경제 지표가 좋으면 네 그것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가고, 경제 지표가 나쁘면 네 아, 추가 부양책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어쨌든 올라간다 어쨌든 올라가는데, 네 문제는 전체 종목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네. 사실은 개별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별 이슈도 그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반 테마성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굵직한 시총상위 개인 종목들. 투자가분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하나의 테마 영향,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네. 거죠. 그러면서 그쪽 종목이 급등을 하는. 사실은 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냥 그 틱톡의 카피 앱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쵸. 정부가 틱톡을 억압을 한다니까, 이쪽이 잘 되겠네, 라고 하면서 7% 뛰었거든요. 그큰 우리 삼성전자만큼의는 아니구나. 아무튼 시가총액이 그만큼 큰 네. 회사들이 6% 7%씩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그러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일단은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서 틱톡하고 위챗에 대해서 정보통신 뭐 얘기를 하면서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맨날 구글이 우리나라 우리 그 위치 추적 다 네. 하잖아요. 그것도 마치 그런 식의 논리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 앱을 중단시켰죠. 이게 중단시킨다라고 45일 이후에 중단시킨다고 하는데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앱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못하게 하겠죠. 당연히 못하게 근데 하겠죠. 지금도 미국 관련된 플랫폼 중에서 중국은 이용 못하는 게 못하는 거 많잖아요. 많죠.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하겠죠. 이제 다른 부분들을 규제를 하겠죠. 사실은 어제 네. 왕이 외교부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한발 물러서면서 그 미국에 손을 내밀었었어요. 아, 네, 우리가 미국하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싶어 네.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지금 트럼프는 위챗과 틱톡에 대해서 행정명령으로 45일 이후에 중단시킨 거죠. 그게 참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중국 증시가 2%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장 후반에 반면에서 유입되면서 딱 보고 좀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쏠림 현상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거 빼놓고는 유동성의 힘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쏠림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에는 유동성, 그쵸? 그 유동성이, 그 쏠림 현상이 네. 그 일반 개별 기업들, 중소형 종목들,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투기성 종목들 쪽으로 붙으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거고, 요즘처럼 개인 투자가분들이 좋아하는 중대형주 위주로 쏠리면 현상이 나타나면 뭐 요즘에 핫한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이 더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뭐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가 부양 정책과 관련된 것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근데 여전히 지금 오늘 오전에 또 나왔던 내용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은 또 했는데 그냥 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저녁에 또 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미국의 가계 신용에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지난번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쇼크가 나왔지만, 워낙에 그 지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제껴놓고, 만약에 오늘 고용 보고서 자체가 예상을 좀 크게 하회해버리면, 그다음에 실업률 자체가 뭐 10.5%로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면 경기, 그다음에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면 다음 주, 원래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번 주도 조정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었는데, 그쵸.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는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렇게 고용 보고서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정치 협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그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물 경제 지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 효과와 관련된 월간 보고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원유 시장의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심수민 연구원이 저희 회사의 이제 네. 원자재 담당이니까 최근 들어서 또 금 가격도 $2,000 넘었죠. 금 가격, 은 가격 난리 났는데 다들 그 질문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오를지. 지금 금이 $2,000 넘었고 은 가격은 단기간에 엄청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어떨까요? 일단 뭐 금이나 은이나 이제 모두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좀 달러 약세가 좀 발생을 했던 점이 이제 두 원자재가 또 모두 올랐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금에 비해서 이제 은 가격의 상승이 좀 더 가팔랐던 요인은 결과적으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 금은 올랐지만 은은 안 올랐거든요. 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금이 너무 비쌀 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대체재다라는 성격에서 사실 같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연준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인플레를 좀 기대, 인플레를 좀 높이면서, 인플레 기대가 좀 높아진 점이 화폐의 대체재인 이제 금이나 은을 좀 소비하는 수요가 높아지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네. 연준이 계속해서 이런 완화적인 기조를 좀 가져간다라면 네. 한동안은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네. 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금가격, 그러니까 지수 오르는 것도 궁금해하실 때지만 요즘에는 이제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 금에 관련해서도 오늘 간단하게 우리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